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4년 전에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 재판부가 병원 측에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객관성 담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무용과 교수의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졸업 공연 준비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국제 종자 박람회가 개막해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종자 국산화가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이 끼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근길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뇌경색 치료를 받다 숨진 50대 여성에게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건데 유족들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가까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김제에 사는 손석봉 씨는 지난 2015년 전북대병원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 52살이었던 아내 김모 씨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판정을 받고 입원했는데 6.15 퇴원 통보를 받은 날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퇴원해야 한다. 김제 개인병원 소개를 드니까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라. 환자가 정상이 아닌데 그 다음날 퇴원을 하고 오니 이게 말이 되냐. 김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7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았지만 3일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문제가 된 약은 뇌혈관을 뚫기 위해 사용한 혈전 용해제인 노바스탄. 입원 5일째 되던 날 종이컵 한 컵 분량의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 소견을 보였지만 담당 의사는 투약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만 따로 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으면 잘한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그래서 그 순간에 의료진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100% 잘못했냐 안 했냐 그 판단은 사실은 못해요. 한편 손 씨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동안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판할 때마다 전주 법원에 쫓아다니고 돈도 없어가지고 주위에서 돈도 의료사고 하면 100% 진다는데 그런 것이 마음에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손 씨처럼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상임조정위원 7명이 지난해 1,6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의사와 병원들에 좀 편향돼 있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해철법 입법으로 피해 구제가 다소 용이해졌다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학생들의 장학금을 의상비로 쓰는 등 갑질 혐의로 법정에선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자신의 비리를 제보한 학생들에게는 보복행위를 했다는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학교 측이 처벌을 미루는 사이 괴롭힘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자신의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고 장학금을 공연단 의상비로 빼돌리는 등 각종 갑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이모 교수. 이 교수는 재판 중에도 자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의 전공 과목에 F학점과 C·D학점을 주는 등 보복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전북대 측이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며 처벌도 개입도 않고 나몰라라 하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너 0점 준다고. 너 0점이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0점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고. 그런데 졸업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해당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교수가 갑자기 졸업 공연 오디션에 당락 제도를 만들더니 매주 시험을 보게 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품으로 콩쿨 나가면 최악이다, 최하다, 저희의 노력을 다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셔서. 학생들은 또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졸업 공연을 해야 하는데 공연 팸플릿에서 이름을 빼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연습실에서 졸업 작품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팸플릿에 이름이 안 들어간 거니까 진짜 이러다가 졸업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취재진이 이 교수를 찾아가 봤지만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입장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참다 못한 학생들은 대학 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잘 될 거라는 말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부조리에 용기를 내 맞선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예대 쪽으로 미루시고 예대에서도 학계로 미루니까 저희는 어디 기댈 데도 없고.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연일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친환경차 보급뿐 아니라 자율주행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북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친환경차 보급.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율주행 상용화에 강한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도로를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목표 시기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2027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추진하는 전북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반 부족으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은 교통과 돌발 상황 등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차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담보돼야 가능합니다.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한국이 도전장을 낼 수 있는 이유인데 전북의 기지국수는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한 상황. 상암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까지 구축한 서울 등 수도권이나 부산과의 격차가 큽니다. 또 유치에 실패한 네이버 데이터 센터 대신 빅데이터를 처리할 데이터 센터 마련도 중요합니다. 내년에 새만금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고 부족한 어떤 인프라들은 정부에 더 건의하고. 정부는 당장 내년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고용률이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 4분기 취업자 수는 93만 4천 명으로 고용률이 59.8%에 그쳤고 전분기에 비해 0.3% 하락했습니다. 3, 4분기 실업자는 2만 3천 명으로 실업률이 2.4%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실업자가 1만 명으로 9.2%에 달해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라북도 창업대전이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우리의 일자리 창업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투자와 마케팅 그리고 경진대회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1월 4일까지 3주 동안을 창업벤처 주간으로 정하고 창업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종자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어제 김제에서 열렸습니다. 60여 종자업체가 참여해 국내외 바이오와의 상담이 진행됐는데 국내 종자산업 진흥이 여전히 과제입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109면 민간 6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019 국제종자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박람회는 3일 동안 국산 종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각종 상담을 진행합니다. 참가업체가 60여 곳으로 늘었고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 10여 곳에서도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무, 배추 이런 것들은 한 명의 강점이 있고 또 바깥 채소 중에 이제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뭐 수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지금 선진화됐다고. 국산 종자에 관심 있는 해외 바이어도 상당수 참가했습니다. 해외 10개국 16개 회사가 박람회장을 찾아 종자 수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전시 포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Yeah, actually I want to see get a new technical know-how from Korea. Yes, yes, I want to import. I'm searching some better seed supplies from Korea. 국내 종자 업체는 IMF 외환 위기 당시 대거 해외로 매각돼 국내 기반이 부실한 것이 사실. 2012년부터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산 종자 개발이 진행됐지만 성과는 미미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 무역 규제로 종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나 배추 등은 어느 정도 국산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양파는 28%, 장미도 3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여전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고창 해안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제 오전 8시쯤 고창 해리면의 한 바닷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멧돼지가 발견된 해안가에 배치한 소독차를 모두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한 감시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2일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내년 2월까지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매주 야생조류 폐사체와 분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철새 도래지는 금강 하구뚝과 만경강, 그리고 전주천 등 다섯 곳이고 축산 농가에게는 소독과 그물망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희자 의원에 따르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38곳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건수는 총 144건으로 매장당 3.8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농촌 지역 학교에선 다문화 학생이 많게는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 수에 비해서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 수. 지난 2012년에 비해 7년 만에 5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3천여 명에서 7년 만에 무려 2.4배가 늘어 현재 7,200여 명이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한 교실의 빈자리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문화 아이들이 거의고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두세 명이 뭐 일반 학생이라면 나머지가 다 다문화 아이일 정도로. 하지만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예산을 살펴봤더니 올해 다문화 관련 자체 예산은 10억 2천만 원. 6년 전에 비해 오히려 1억 2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정책학교와 한국어 학급 수는 전북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다문화 학생 수가 1.2배로 엇비슷한 충남은 지정학교와 학급 수가 4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예산과 학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 관심이 너무 적었다.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데 필수적인 언어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교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행 초기 반짝 관심을 보이다 이제는 시들해진 다문화 정책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새만금개발청 등이 참여하는 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농대 분교 문제와 새만금 사업 등 전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의 민간 투자 비용을 전액 재정사업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장수 천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2층 98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로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사고를 낸 차량에 금품을 요구해 파면된 A 경위가 낸 소송에서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한 교수가 행정학과 소속으로 경찰 관련 학문을 다루는 교수여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어제 여인숙의 불을 질러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김모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 중 기일을 잡아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주 노송동에 얼굴 없는 천사가 있듯이 완주에는 매년 익명으로 쌀을 기부해온 천사가 있습니다. 용진읍 이장들이 이 천사의 선행을 본받아 사랑의 별을 직접 재배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완주 용진읍에서 사랑의 벼 베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년째인 이 행사는 이장협의회가 직접 휴경지에 심은 벼를 수확해서 쌀 3,000kg을 독거 가정 등 400세대에 전달합니다. 행사는 해마다 백미 300포대를 기부해온 한 독지가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장님들의 관심 속에 그간의 구슬땀이 모아져 사랑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행사였고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대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순창군이 고추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매운 소스를 출시한 데 이어 블루베리 꼬냑 개발에 나섰습니다. 군은 발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서 내년 하반기에 주류시장에 출시할 예정으로 내일 개막하는 장류축제 기간에 시제품 시음회와 선호도를 조사합니다. 남원시가 남원대교와 독림교 두 개소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진 성능 평가 결과 교량 상판 하부 장치가 취약해 이를 교체하기 위해 15억 원을 들여 다음 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내진 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이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합니다. 군은 호국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그동안 지급이 제외됐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국가보훈처 보상금 지급, 유공자와 유족 등을 대상에 포함시켜 매월 8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시가 천만 그루 정원 도시를 상징하는 이색 공원을 만듭니다. 전주시는 내년 5월까지 예산 8억 원을 들여 완산구 거마공원과 덕진구 팔복공원을 대표 이색 정원으로 가꾸기 위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거마공원엔 빗물을 활용한 맹꽁이 서식 연못을 만들고 팔복공원엔 계절별 꽃을 심어 산책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 예술 무대가 오늘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조통달 명창과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으로 펼쳐집니다. 100회를 맞은 군산 12 팝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남원 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이 정기 공연으로 오늘 춘향 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 뮤지컬 춘향을 무대에 올립니다. 부안군은 오늘 예술회관에서 영화 엑시트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최치원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춤과 소리로 표현한 정읍 시립국악단 창작 무용극이 모레부터 이틀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순창 장류축제와 순창 세계발효 소스 박람회가 내일부터 4일간 고추장 민속마을과 장류특구에서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이 열립니다. 익산시는 내일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가을철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상암 이삼만 선생을 기리는 제35회 전국 서화 100일 대상전이 모레 전국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북중 43회 전주고 46회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가 모레부터 이틀간 완주 상관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이 끼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근길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2도에서 낮 기온 21도, 익산 10도에서 21도, 동북권 무주는 7도에서 21도, 진안 7도에서 20도, 서해안권 군산은 12도에서 21도, 고창 10도에서 2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김제, 부안, 익산, 장수는 나쁨, 남원과 우주는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